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명랑해전, 유명한 그 명랑해전에서 유적이 또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Rare relics from the Battle of Myeongnang discovered 라고 했습니다. 명랑해전에서로부터 나온 아주 희귀한 그런 어떤 그 유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이게 뭘까요? 뭔가 알 같은 그런 것들인데요. The Battle of Myeongnang is one of three naval campaigns fought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자, 그렇죠. 우리 뭐 유명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명랑해전은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그 임진왜란이 되겠죠. 그 시기에 있었던 뭐 3대 네이벌 캠페인. 캠페인이라는 건 우리가 뭐 캠페인하다, 뭐 선거운동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투를 얘기하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3대 해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아주 3대 그 대표적인 해전 전투 중에 하나인 명랑 해전이 되겠습니다. The battle is considered to be a complete victory with no parallel on the history of naval combat. 굉장히 유명하죠. 이 명랑해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해군 역사상 해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바다에서의 전투 역사상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혹은 어떤 필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승리를 거둔 대단한 전투였다라는 것이죠. In the battle, the Joseon Navy led by Admiral Lee Soon-shin fought against the Japanese Navy of 133 warships with only 13 usable battleships. 자, 이거죠. 우리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조선의 해군이 전투에서 이 전투에서 조선 해군은 즉 이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이게 되겠죠.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의 이 해군 병사들은요. 일본이 가지고 온 133척의 그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대항해서 고작 13개의 사용 가능한 그 전투십, 그 전투함을 이용을 해서 13대로 133대를 무찌른 그런 것이죠. Using tide intervals and the strength of the currents, Admiral Yi defeated the Japanese fleet despite being outnumbered by 10 times the number of ships. 자, 이걸 좀 더 다시 설명을 했죠. 물론 순수하게 어떤 전투 능력이나 이런 힘으로만 한 것은 아니죠. 지형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바다에 그 조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간만의 차를 갖다가 이제 간격이 있기 때문에 tide intervals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조석 그리고 해류의 그런 힘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여울목 같은 데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전함을 갖다가 무찔렀는데요. 이 불리한 상황이 뒤에 나와 있죠. 배 군함의 수로 봤을 때는 10배나 더 열악한 그죠? 뭐 그 133척이니까요. 10배보다도 더 적은 숫자를 가진 상태에서 이러한 조수를 이용하고 지형을 이용을 해서 무찌른 것이죠. At the time, the Joseon Navy was struggling from insufficient supply of weapons and used cut stones when their cannonballs ran out.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배도 별로 없었지만 무기도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의 해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불충분한 그 물자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대포알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돌을 깎아가지고 그걸 만든 그걸 이용해서 무기를 삼고 했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것과 관련된 그 유적이 발견이 된 거죠. A total of 190 relics, including Koryo, Celadon, and stone bullets, were discovered in underwater excavations in the Myeongnang Strait near Jindo Island. 자, 바로 이겁니다. 진도 섬이죠. 진도 근처의 명랑 해역에서요. 해저 발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아래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발굴을 한 걸 통해서 자,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고려 청자하고요. 그 다음에 돌로 만든 탄환, 뭐 총알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총
10점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The six stone bullets shaped like bird eggs. 우리 아까 처음 화면에 사진에 나왔었죠. 이렇게 알 같이 생긴 돌로 된 이렇게 동그란 것 모양들. 그래서 여섯 개의 돌 탄환이 되겠습니다. 마치 새알처럼 생겼는데요. Were discovered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자, 이거 이제 우리나라 이 말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 거가 되겠죠. 국립해양문화재현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released a 2.5 centimeter stone bullet actually used during the second invasion on October 12th. 그래서 이 연구소 측에서요. 2.5cm 크기에 그러니까는 뭐 탄환이 되겠네요, 정말. 돌로 만든 총알 실제로 이 2차 침공에서 사용되었던 스톤 블릿을 10월 12일 날 공개를 했다는 거죠. 노기욱, a research director at 이순신 Institute. 이순신 연구소가 있군요. 자, 이곳에 연구 국장 책임자이신 노기욱 디렉터가 말씀하시기를 Because getting iron during the second invasion was really hard. 자, 이번 두 번째 침공 때 그 철로 된 것들을 갖다가 재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The 조선 Navy had to cut stone for weapons. 그래서 아이언이 없었기 때문에 돌을 깎아가지고 무기를 삼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Which shows how badly the 조선 Navy were desperate to fight off against Japan.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다 깎아가지고 할 정도면 얼마나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느냐. 조선의 해군이 얼마나 열악했느냐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얼마나 굉장히 힘들게 절실하게 이 일본을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난중 일기 The World Diary of Admiral 이순신 has records that stone bullets were fired like rain. 이제 어떤 역사적인 그 기록과 연관을 해봐도요. 이순신 장군이 써서 남겼던 난중일기를 봤을 때도 이 스톤 블릿이 돌로 만든 일탄환이 정말 이렇게 그 빛처럼 쏘아서 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난중일기에 남기셨다고 합니다. 네. 자, 아까 그냥 평범한 돌처럼 돌 이렇게 덩어리처럼 보였는데 그게 명랑해전 때 쓰였던 스톤 블릿, 직접 깎아서 만든 블릿이었다고 하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